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내기 위한 대한민국의 치마로운 박사님 만든 것이 우리의 군광해입니다. 우리의 영웅 치마로운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당 나경원이가 선발한 사람이 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확실한 것은 그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지인인사 대천명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 한국당에 그 한국당 그 국회의원들 그 모조리들이 그 젊은 여자 하나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젊은 여자 하나 당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제가 안 들어가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죽게 생겼는데 뭐 죽는 방향으로 강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데 나경원 한 사람한테 국가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지금은 나경원이가 이긴 것 같아. 그러나 나경원이가 선출한 사람은 세 사람이야. 세 사람인데 이 사람 며칠 못 가서 거기서 내려와. 저들이 뭔데 거기 가냐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용서 안 하잖아요. 네가 앉을 자리 설 자리 모르고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장군 출신 한 사람이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여기 올라간 사람 누구든지 반역자로 낙인 찍혀요. 저가 뭔데? 저가 언제 연구를 했다고? 나는 18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저가 똑똑해, 내가 똑똑해. 저가 많이 학교 다녔어, 내가 많이 학교 다녔어. 그건 정신없는 것들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죠. 오늘도 참 많으신 분들 오셔서 제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다음 2월 달에는 제가 광화문으로 가서 500만 국민을 결집시킬 겁니다. 이제까지 앞장선 사람 다 치마논 아니었었어요. 치마논이가 나가야 500만이 모인다. 자, 이게 제가 1월 4일날 나경원이를 만났다고 했죠. 나경원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를 부른 것이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은 내세우고 내가 뒤에서 목적 달성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선생님은 세간의 편이 너무 안 좋아서 한국당이 안고 가면은 한국당이 무너져요. 치마론을 안 안고 가면은 한국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21살 더 먹은 노인한테 노인 학자한테 아 사파란 젊은 여자가 앞에다 놓고 할 소리예요? 뭐 이렇게 버릇없는 여성이 다 있습니다. 교육이 안 된 거야. 교육이 가정교육이 저 전라도짜리라 가정교육이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나경원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재미있어요. 나경원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서정갑 선생도 북한군 안 왔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은 전과가 많다며요.
전과가 많다고 저를 모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서정갑이야. 조각제야. 두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국민행동본부 게시판에 대문에 그 글을 써놨어. 지만원이가 여기저기 벌금도 많이 받고 감옥에도 가고 그거 아주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거를 조갑제 홈페이지에다 쓰고 그 다음에 서정갑 홈페이지에도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경원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경원이가 바로 나갔어.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지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나를 끝까지 추천하고 있는 이종명 의원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좀 미안하지만은 나경원 의원한테 가서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오. 조갑제 서정갑이가 왔다 갔는가 확인해 주시오. 갔다 왔어. 단도직입적으로 서정갑 조갑제 왔다 갔습니까? 나경원이가 네 그랬어. 그래서 그날 내가 글을 썼는데 그 글에는 아마도 나경원이가 손에 가지고 있는 명단은 그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추측을 했어. 근데 오늘 명단을, 그 명단이 바로 그 명단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명단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권태호라고 하는 사람은 삼성장군 출신인데 그럼 여기 전화를 하지 말고 해. 다른 사람이 들고 있어. 다른 사람이 뒤에 잘 안 들립니까? 권태호라고 하는 사람은 8군단장 출신인데 별 3자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저는 저보다 12살 아래인데 누군지 14살 아래인데 누군지 몰라. 그 다음에 누구냐? 이동욱. 이동욱은 옛날 월간 조선 기자예요. 그러니까 조갑제 후신이야. 감이 좀 옵니까? 네. 그 다음에 차기환. 차기환은 누구냐? 장진성을 대변하고 다니던 사람이야. 도대체 9살짜리 북한군, 9살짜리 특수군이 어디 있다고 지만원이가 그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요게 차기환이가 하고 다닌 소리야. 그래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어느 모임에서 그런 소리였다가 우리 회원들하고 쌈질까지 했어요. 이게 차기환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차기환하고 조갑제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장진성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탈북한 친구가 있어. 그 사람이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하는 시를 써가지고 조갑제가 엄청 띄워줬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은 장진성은 애국 시인이야. 가장 훌륭한 애국 시인으로 발돋움해 있어요. 그 다음에 디얼 리더라고 하는 책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출판을 했다고 세계적인 문호라고 지금 띄워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광수라고 이제 그 발표를 한 거예요. 나를 고소를 했어. 근데 고소를 하니까는 이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법원에서 2시간 반 동안을 물은 거예요. 물은 결과 그 사람이 자랑하고 다니던 얘기가 전부 거짓말이야. 첫째는 자기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대. 그것도 거짓말로 내가 증명을 했어. 자기가 대남공작부에서 남한의 시를 써가지고 운동권과 대학생들한테 보냈는데 그
그 대남 문화 공작을 헐 사람이 바로 자기다. 이래가지고 통전부 대남 공작부 거기에서 대남 공작을 글로 가지고 대남 공작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높아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탈북 스토리를 썼어요. 탈북 스토리를 얘 제목이 시를 품고 강을 넘다. 시를 품고 강을 넘다. 이 책인데 이거 조갑재가 써줬어. 조갑재.com에서 발행을 해줬어요. 근데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장생성이 존경스럽대. 에? 그것도 거짓말이야. 장진성의 이름도 거짓말이야. 여기 와서 지 본명이 장철현이라고 그러더니 위철현이야. 위철현. 위철현인데 저 마누라하고 애를 대동강변에 두고 지 혼자 나온 거예요. 3,000달러를 가지고 나왔던데 3,000달러에 대한 출처가 없어. 그거 수상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온갖 뭐 언론에 다니면서 아주 뭐 프리마돈나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발표하고부터는 그 사람의 활동을 못해. 그러면은 장진성을 하나 두고 조갑제도 띄우고 또 차기화는 장진성을 옹호를 하면서 지만원을 비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기환이 누구의 영향으로 명단에 들어갔느냐. 우리는 단지 추측을 할 뿐이야. 추측을. 누가 뭐 추천했다 이건 말을 못해. 안 봤으니까. 그러나 합리적인 추측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 정도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설사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거기에 올라가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자리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도 걱정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면은 나경원은 없어진다고요. 그거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임을, 그런 게임이 어디 대한민국 국민 앞에 통월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하태경이가 저보고 뭐 미친 사람이고 사기꾼이래.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래. 그 사람 고소할 거예요.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할 거예요. 그 사람 전향했다고 그러는데 전향했다는 사람 전부 사기꾼이에요. 전향했다고 하는 것이 사기다 그 얘기예요. 그 사기꾼이 어떻게 지만원을 사기꾼이라고 하냐. 지가 사기꾼이면서 그 전향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기친 게 뭐 있냐고. 내가 이제까지 지만원이가 전과가 한 80범이 돼. 근데 어떤 것까지 전과냐 하면은 얼마 전에 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차마 단돈 100만원에도 구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구형을 한 거야. 나 재판 한 180건 정도 받아보면서 이런 구형은 처음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놈이 거기에다가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아세요? 8개월 징역! 집행유예 2년! 이게 요새 판사들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만원이가 전과가 많다 그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하태경이가 뭐라고 하느냐, 저를 비난하느냐. 4살짜리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4살짜리 특수군이 어디 있냐. 근데 제가 2014년 10월에 5.18 분석 최종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글자 그대로 최종 보고서예요.
그 최종 보고서는 광수가 없어. 광수 몰릴 때야. 광수를 몰릴 때, 그때 이제 순전히 문헌만 보고, 그러니까 정부가 발간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헌만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 북한군 특수군,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다. 광주 폭동은. 두 번째, 그 큰 광주 시위를 구성한, 조직한 사람이 광주에는 없다고요. 아, 시위는 여기 이 모임 제가 조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광주에 그 많은 시위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구성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북한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휘한 사람이 없어. 지휘한 사람이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광주에는 없어 지휘자가. 그 이거 누가 와서 지휘한 거예요? 지휘자 없는 행동이 어디, 단체 행동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면은 5.18 영화를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북한이에요. 1991년에 최초 상영이 됐는데 1989년에 황석영하고 윤이상을 김일성이가 불렀어. 김일성이가 불러가지고 5.18 영화를 만들었는데 한국군을 모략하는 영화예요. 미군을 모략하는 영화고. 그런데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것은 황석영. 제가 깜빡깜빡해요. 황석영이 시나리오를 썼어. 그리고 윤이상이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의 주제곡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님을 위한. 근데 그 영화도 1991년에 제작을 해가지고 해마다 공짜로 방영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해마다 전시군에서 일주일 이상에 걸쳐서 5.18 기념 행사를 한다 이거예요. 아니 북한이 미쳤어요? 북한이 미쳤다고 해마다 5.18 행사를, 기념 행사를 전 시와 전 군에서 다 하고 있느냐고요.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는 5.18이라고 하는 그 영예의 글자를 하사를 해. 5.18 기념, 5.18 영화 제작서, 5.18 청년호, 5.18 무사고 정시 견인 초과 운동, 뭐 이런 거, 5.18 제작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최고인 것은 5.18이 아니니까는, 5.18은 북한군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2014년 10월에 그 책을 낼 때까지는 광수라는 걸 얼굴 분석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 그것만 문서만 보고 600명의 특수군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후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평양에서 30주년, 평양에서 제일 큰 노동자 해관에서 5.18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거기 앞에 로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광주에서 장갑차 타고 기관총 갖고 날리고 다니던 사람 그 얼굴하고 똑같다고 누구 어떤 젊은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 분석하는 사람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하니까는 노숙자 담요라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그 분석해놓은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발견해낸 것이 585명이에요. 광주 현장에서 찍힌 사진들이 수백 장인데 그것도 노숙자 담요가 발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 하나하나를 보니까는 우리 통일부에서 북한 인물 정보 센터가 있어요. 북한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거 또르르 이렇게 컴퓨터로 맞춰보니까 그 얼굴, 이 얼굴은 누구 얼굴이고 이 얼굴은 누구 얼굴을 했는데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들의 얼굴이 대부분이다, 그게요. 근데 광주는 6개월 동안 사진전을 열었는데 나타난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내 얼굴이다 하고 나타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내가 이 문헌 연구만으로서는 알 수 없단 없던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하나는 장갑차를 몰고 장갑차를 몰고 장갑차를 유도하는 사람. 그거 구두닦기 양아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여름에 더운 여름에 방독면을 쓰고 수류탄 더미에 앉아서 TNT로 폭탄을 조립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 그 광주 양아치들이 할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단 차량을 뺏어가지고 24단 사단장용 집차도 뺏겨서 사단장용 집차도 뺏겨가지고 그걸 몰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거는 세계 최정상급으로 단련된 몸매야. 롬멜 군대, 롬멜 군대. 여러분 롬멜 아세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위대한 영웅 롬멜 이름만 들어도 연합군 병사들이 전부 숨을 죽여, 전부 주눅이 들어. 그게 롬멜 군대예요. 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도저히 또 총을 거꾸로 메고 지휘를 받고 있어. 총을 거꾸로, 총은 북한만이 거꾸로 메요. 그다음에 걷는데 이렇게 걸어. 이렇게 이거 북한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왜 이런 사진들 보니까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상에서 그 사진에서 이 사진에서 보여준 행동들은 양아치 행동들이 아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600명이 북한 특수군 600명이 날아다니면서 펄펄 나르면서 홍길동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600명만 아주 단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은 금방 발각이 돼. 그러니까 이 600명을 누가 지휘를 했나 하니까는 리 을설이라고 하는 북한의 원수, 북한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 인민군 원수, 그 사람이 지휘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그 사진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보니까 할아버지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누이도 있고 영화배우도 있고 그 영화배우가 네 사람이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제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뜨니까 한 탈북자가 저한테 오더니 이 얼굴은 북한이 만든 월미도의 대대장으로 나오는 얼굴이에요.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우리가 잘했다고 영화를 만들었지만은 북한은 월미도에서 저들이 잘했다고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월미도다게요. 그럼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에서 월미도 치면 그 영화 나와요. 또 하는 이 여자 배우는 조선의 별에 나오는 여자예요. 이 남자는 조선의 별 어디에 나오는 남자예요. 딱 보니까 맞아. 유튜브 동영상에서 조선의 별 치면 다 나와요 그 배우들. 자 이런 배우들도 있고 허다못해 3살짜리도 있어. 3살짜리 안고 있어. 강명도가 안고 있는 거야. 그 강명도가 안고 있는 아이가 고사파로 맞아주는 사람 누구야? 장성택이 딸이야. 그 19살 때 독일인가 어디 가서 자살했다며. 그리고 김경희도 왔어요.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가 8명이나 온 거야 북한에서. 로얄 패밀리가 이런 것들 다 해보니까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분 게릴라 있잖아요. 게릴라 군을 형성한다. 게릴라 조직을 게릴라 부대 하나 창설했어. 광주에 보내기 위해서 게릴라 부대를 하나 창설했어.
했는데 그거 날라다니는 북한군 600명만 그 개성에서 보내면은 금방 발각이 돼. 금방 죽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각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배우도 있고 뭐 어린애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그 속에 북한 특수군이 끼어 다니니까는 이거 북한 특수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복을 입어도 딱 몸매 보면은 뭐 보이잖아요. 눈동자 뜨는 거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다가 섞어 놓으면은 누구도 의심 안 한다 이거예요. 저는 월남전에 베트남전에 44개월 갔잖아요. 게릴라 하고 싸우는 게 일이었잖아요. 4개월 없는 4년이야. 그 게릴라가 뭔지 알지? 그런데 그 최명진 자령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에 얘기를 해요. 아이고 청년부대 말이야, 그 아프게 대대장이 말이야. 아이 나한테 그냥 그 긴급 전화를 했어. 아이 어린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잔뜩 말이야, 이게 그 부대 앞을 향해서 막 다가오고 있는데. 아니 저렇게 했는데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누굽니까 그러고 막 그 SOS를 친 거야. 그러니까 최명진 사령관이 누굽니까? 그 게릴라전의 왕 아닙니까? 게릴라전의 왕이에요, 최명진 사령관이. 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애들 뒤에 비트콩이 총 가지고 기어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막 총 쏴. 위협 사격을 막 가해. 그 위협 사격을 가하니까 전부 배트공들이 전투 인력이 전부 도망갔다 이게. 낙동강 전선이고 뭐고 다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미군이 왔는데 아예 어린애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오니까는 통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한 미군이 노골리에서 이제 나오는 피난민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총을 쏜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오고 이리 인솔 하겠다고 해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게릴라인 줄 알고 이제 쏜 거예요. 그 노골리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게릴라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가 하태경이 빨갱이 노릇만 했지 무슨 게릴라를 알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차기환이가 차기환 변호사인가 이 친구 말이야. 아니 지가 뭐 게릴라를 알아? 지가 무슨 뭐 아홉 짤짜리 말이야. 북소군이 어디 있냐고 지만은 미쳤다고 그러고 입질을 하고 다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을 내 얘기를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태경이 같은 인간한테 또는 저 차기환 같은 인간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넘어가는 게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다 넘어갔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당에 대고 많은 통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인터넷 또 SNS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의사 이거 사람을 뽑는 거 의사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이다 외계요. 그러면 의사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정부가 있어야 더 좋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자. 나 지만원 하나 여기 이 책상 앞에 있을 테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100명이고 1000명이고 와서 나를 공격해라.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고 진실이 뭔지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당한 요구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요구입니까? 그런데 그 정당한 요구가 빗발치니까 나경원이가 몰래 기습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둑질이야, 도둑질, 날치기!
조금 있다가 저 사람들 저기가 있는 거 국민들이 가만히 놔둬요. 아 7만 원이가 가야 이게 대한민국이 살 텐데 저 사람들이 가면은 아 빨갱이들의 탈북자들 대변인 노릇 해오던 사람들이 아 탈북자 대변인 노릇 안 할 겁니까? 그 대한민국 운명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 그 자리에는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는 한국당은 세 명만 뽑아서 보내면은 저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 사람이 국방부에 가면 국방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 세 사람 목소리로 12명의 조사관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래. 그럼 저가 12명의 조사관을 누구 어디에서 뽑을 거예요? 빨갱이들 뽑을 거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15명이 한 8개월 동안 5.18을 집중 연구를 해왔다 이거예요.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20여 명은 5.18 역사 학회를 구성해가지고 8개월 동안 또 연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면 30여 명의 나를 도와줘야 내가 연구한 것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가 있는데 나경원은 저 세 사람만 뽑으면 뭐가 해결되는 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얼마나 모르느냐 하면은 5.18 특별법을 이번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회의에서 입 뽑는 거 아니에요? 위원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18 이 특별법에 제척사유가 있어. 제척사유가 명시돼 있어. 그건 뭐냐 하면은 5.18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이나 5.18 진압군에 가담했던 사람이나 양쪽 다 안 된다 이게요. 거기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 그 규정조차도 모르고 나경원이가 공수부대 진압군 대대장을 임명을 한 거예요. 개 웃기는 거 이거 웃기면 이게 많아요. 뭐야 이게? 이게 한국당이 이거 하고 있는 짓이 말이죠. 이게 만화지 무슨 놈아 그게 공당이에요. 공당이. 그래서 우리는 저는 아주 느긋해요. 나한테 시간을 주는구나. 하늘이 무슨 시간을 저 광화문에 가서 내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면은 광화문에 가서 내가 시위에 앞장서지 못해. 거기 들어가면 정치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 잘된 거야. 왔던 잘 되긴 잘된 건데 왜 한국당은 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여유를 시간을 저한테 좀 이 한국당이 벌어준 거에 결론적으로는 벌어준 거고 저는 그 팀을 이용해서 광화문에 가서 시위에 앞장서겠다. 집회에 앞장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날 내일모레 글피 금요일날 오후 2시에 5.18이 뭐라고 하는 것을 사진까지 그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쫙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 받고 하는 시간을 4시간 갔는데 4시간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오후 2시부터 보니까 일찍들 오셔가지고 예그 학습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4시간 동안 발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오셔서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5.18의 진실이 이런 거다. 저 떠드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거다. 그렇게 이 학습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엄청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힘을 내시라고 다 같이 주말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말을!